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중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병 고치는 은사를 믿지 못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예수님 당시와 사도시대에서나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날은 병 고치는 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세 가지는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곳곳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병에 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힘도 없고 마음도 약해질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깨어집니다. 병이 들면 경제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절반이 없어진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3분의 1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병을 앓고 있으면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할 지경이면 자존감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을 시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기보다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은 죄로 인해 올 수도 있지만 모든 병은 특정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완전한 세계에서 쫓겨나서 불완전한 세계로 온 것입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한 병에 걸린 것을 죄 때문이라고 단정해서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병은 다양한 관점에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친 것이니 당장 회개해야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무척이나 상심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죄를 지적하며 모든 원인은 욥의 보이지 않는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욕을 먹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기도이지 죄를 지적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병은 육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게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질병 치료의 말씀이 있습니다. 질병은 생활에도 올 수 있습니다. 사업에도 질병이 오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오랫동안 드는 가정은 절망에 빠지기 쉽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짊어지시고 대신 매를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받아서 주님의 힘차게 전하는 도구로 바꾸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병을 고치셨듯이 어두운 세상에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 기도, 중보와 함께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릅니다. 믿음은 기도와 함께 움직여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극도로 발달된 시대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의료산업이 더욱더 성행할 것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의사가 되는 것이 공식화된 것이 오늘날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과 생활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치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을 읽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